어? 자, 사막이죠, 저건? 네. 광야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완전 사막. 전부 다 뭐라고? 어, 전부 다 뭔가요? 어? 아, 저 물도 안 흘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뭐지? 도끼 어떻게 된 거니? 도끼 씨 완전 틀린 거죠. 아니, 그래도 비슷하게 맞았어요. 전화해봐야 되겠네. 그 광야. 저게 뭐냐 하면은, 예. 광에서 자라는 저게 시띠나무라는. 아, 시띠나무? 예, 네, 시띠나무는 뭐냐면, 우리 법계를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법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법계를 이렇게 이제 네. 이야기할 텐데, 이 법계를 뭘로 만들었느냐면, 나무로 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싼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 나무가 사막에서 나는 저 나무를 가지고 저 시띠나무 혹은 조각목이라고도 그러는데, 네. 저 나무를 가지고 법계를 남은 나무인데, 어때요? 사막에 나무가 있죠? 있네요. 자, 그러면,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 나무가 살아요? 그러니까요. 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하수. 그렇죠. 지하수인데. 오. 지하수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지하수인데 그죠? 예. 지하수인데 사막에는 지하수가 깊겠어요? 낮겠어요? 깊죠. 사방이니까 이 지하수가 아주 밑에 있는 거예요. 엄청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나무는 못 살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나. 아, 이거. 뿌리가 깊은 나무. 아, 예, 갈수록. 뭐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책 제목 아닌가요? 그래서. 네네. 아, 그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너무 이 정말 이 교훈이. 네.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목사님들도 예. 제가 성주순례 가면. 그래서 제가 하도 너무 의미가 커서 이스라엘에서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시띠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론 이제 뭐 크게 나무는 크지만 그쵸. 아, 시띠나무가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무가 그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서 사막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그 나무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물은 귀하죠. 저 이렇게 날씨는 뜨겁지 이게 엄청 단단합니다. 이게. 와. 이게 막 이게 엄청 되는데도 보세요. 이게 엄청. 와. 아니 지금 그걸 부러뜨리신 건 힘 자랑이신가요?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아프겠죠? 시띠나무로 직접 네. 보내요 또. 네. 자 이제 저희가